그 위원장님 여기 한번 봐주시면 오전 질의 중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존경하는 곽상원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대통령실 전화번호는 일체 기밀이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정해 중에 제가 사용하는 명함관리 서비스를 이용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대통령실 지금 전화번호가 제가 좀 가려놨습니다만은 다 버젓이 공개가 됩니다. 02800-7 이런 식으로 해서 성함과 지금 사용하는 전화번호들이 다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만약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의 전화번호가 일체 기밀이라면은 대통령실 직원들은 기밀 사항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국정원 직원도 아니고 대통령실 전화번호가 애초에 일체 기밀이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회의에 지금 출석하신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려고 하셨다가 지금 교섭단체가 합의하에 증인으로 철회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서 이렇게 거짓 답변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런 거짓 답변을 제재해 주시고 02800-7070 번호가 누구의 변호인지 비서실장으로 하여금 즉각 확인 후에 답변할 것을 요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확인하신 것처럼 이런 내용들 대통령실 전화번호는 결코 기밀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앉으신 자리에서 내부만 검색을 한 번만 하셔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 회피로 지금 일관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 위원장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비서실장님 지금 천하람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 뭐 제 상식으로는 대통령실의 전화번호를 외부에 유출하는 것이 저는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이해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천하람 의원이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예, 대통령실에 관련된 전화번호가 저렇게 노출되는 것을 보니 기밀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빨리 파악하시고 800번에 7070 전화번호가 누구 것인지를 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죠. 지금 기밀사항이 지금 아닌 것으로 지금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로서는 대통령실에 전화번호 내용을 공개적으로 유출을 할 권한이 저에게 없습니다. 네. 주진우 의원님, 네. 2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실 전화번호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 전화번호가 이 국감장이든 상임이든 문제됐던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권 청와대에서도 울산시장 선거 방해 사건이 있었죠. 민정수석 특검 방해 사건이 있었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런 국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청을 했었고 민주당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지적하셨다시피 계속해서 기밀사항이라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실 뭐 그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명함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번호에 몇 개 번호가 노출돼 있다라고 해서 전체 번호에 대해서 전부 다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기존의 관례나 상황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권 청와대에서 만약에 이런 통화 내역을 통으로 제출하거나 혹은 수사기관에 통으로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절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관되게 기밀사항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을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주진우 의원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거는 입법부의 운영위원이 대통령실을 상대로 자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이 같은 입법부의 동료위원이 답변을 해주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의사진행 발언이나 자료 요청은 네, 대통령실을 또는 인권위원회실을 보고하지 마시고 위원장인 저한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대통령실 7070 전화번호가 기밀사항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 또 대통령실 입장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번호를 누가 어디에서 언제 썼는지 밝히지 않고는 지나가기 어려운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번호로 전화를 건 사람이 임성근 사단장을 수사해서 빼라는 외압의 핵심 당사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는데요. 보안상의 이유로 제출이 어렵다고 한다면은 대통령실 전화번호 일람표를 가지고 와서 여야가 지정한 1인이 열람하는 방식으로 이 번호가 어느 사무실에 누구 번호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 정도면 네. 국가 기밀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서실장님. 네. 이소영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여야 의원님들께서 뭐 논의를 한번 해보시죠. 저희들의 원칙은 대통령실의 그 전화번호 일체가 공개되는 것은 할 수 없는 권한 밖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화번호 일체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02800번의 7070에 대해서 예, 보안상의 문제다라고 하면 양당의 간사가 예, 일람하는 방식으로 예, 보안상의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실장님? 제 입장은 뭐 일관된 입장입니다. 네, 두 간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전화번호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임을 공개가 아닙니다. 예, 공개가 아니고요. 예, 유관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서 보안상의 문제도 같이 해소하면서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두 간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네. 김정재 의원님, 네, 1분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왜 저는 1분입니까? 다른 분들 2분. 다 1분 드렸습니다. 네. 네. 지금 의사 진행하고 관련해서 발언을 하기로 했으면 위원장님께서는 의사 진행 발언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천하람 의원의 그 발언은 의사 진행과는 관련 없이 사실 주질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으시고, 그다음 우리 그 당의 소속 주진희 의원님이 얘기한 것은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답변 진행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편파적인 진행입니다. 따라서 이 의사진행 발언은 저희가 지금 묻고 답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주진희 의원이 말한 내용을 함부로 재단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향후 운영위의 그 원활한 진행에 큰 방해가 됩니다.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그 굉장히 공정하고 좀 공정한 그런 진행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이 의사 진행에 필요한 부분은 판단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좀 더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조용히 하시고요. 예. 국민들한테 욕 먹는 거는 누군지 잘 확인하시고요. 예.